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크로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면 크로키를 잘할수 있는가, 크로키 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크로키는 속사화라고도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만을 파악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동세를 이렇게 익히고 선을 쓸때 빠른 시간에 쓰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선을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크로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키를 잘 하려면 주변에서 움직이는 동물이나 인물 등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을 한 번에 빠른 시간에 그린다라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평상시에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자주 관찰을 하면서 인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움직일 때그 동작에 따라서 몸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키를 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너무 짧은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전체 큰 덩어리, 부분적인 그 형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큰 덩어리를 생각하면서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같이 그리다가 조금씩 시간을 줄여서 1분 뭐 또는 뭐 30초 뭐 이렇게 빨리 그려보는 방법도 좋은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을 쓸 때도 너무 많은 선을 쓰지 말고 최대한 간략하게, 그리고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강약 조절을 좀잘 하면 더 자연스러운 선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외면보다가는 이 안에 있는 뼈대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크로키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형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전체적인 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데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날렵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형태만 보고 바로 그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너무 세부적으로 그리다 보면 시간이 빨리 흐르겠죠? 벌써 15초가 흘렀습니다. 자, 얼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단순하게 그리겠습니다. 벌써 30초가 흘렀네요. 옷의 주름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고, 선은 이어서 그립니다. 5초가 남았습니다. 1분이 참 빠르죠? 그러고 보면. 자, 벌써 끝나버렸습니다. 자, 놀라지 않고 계속 조금씩 추가하겠습니다. 옷주름에서는 주름의 굴곡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가 안 맞는 부분들 좀 고쳐주고, 액센트가 들어가는 부분도 좀더 정밀해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흘러버리게 되죠. 그래서 한 2분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필요하게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붓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붓펜은 연필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는 어렵지만 대신 이 붓의 굵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연필에 손에서 힘을 주는 강도에 따라서 붓의 굵기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1분 안에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이 좀 빨라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정교한 선이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죠. 속도감 있는 붓의 선을 살려서 선의 느낌으로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 그 정도로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조금 기네요. 펜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그리다. 자, 끝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릴 틈은 없죠. 시간이 1분이다 보면. 자, 이번에는 제가 후대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후대 펜은 펜 끝, 펜 촉이 45도 정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굵기를 일반 다른 펜에 비해서 가늘고 굵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손의 힘 조절과 자연스러운 선 표현 때문에 후대 만년필을 자주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로키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서 연필 그리고 붓펜, 후대 만년필 이런 다양한 재료로 직접 시간 제한을 정해두고 그리기도 하고 조금 빠른 속도를 내서 그려보기도 하면서 크로키 실습을 해봤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로키를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움직이는 동물이나 사람을 잘 관찰해서 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때 흐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에는 시간 제한을 크게 두지 않고 조금씩 빨리 그리면서 동물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인체 모양이 변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파악하면서 그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쓸 때에는 너무 많은 선을 쓰지 않고 단순한 선 그리고 끊지 않고 쭉 이어진 선으로 그리면서 선의 강약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려보면 자연스러운 선 그리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이렇게 드러나는 크로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